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병 묘지명을 처음으로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필자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이렇게 네 개를 써왔는데요. 사실 해서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아주 해서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구승궁 예천명과 사마병 묘지명은 상당히 피력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피력이 비교적 상당히 정확해서 앞으로 좀 해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법첩을 처음 택해서 쓸 때는 쓰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기본 피력의 성격이 어떠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서는 예서 나름대로 피력이 기본 핵이 있지만 해서의 경우에는 이른바 영자팔법이라는 게 있죠. 영자팔법에 있어서 기본 그 핵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자팔법이 있죠. 영자팔법에 여덟 가지 법도가 있죠. 그거를 한번 파악하는 거죠. 영자팔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자라고 하겠습니다. 한일자. 한일자 이 뼈대가 어떤 뼈대를 구성하고 있고 살이 어떻게 붙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엑스레이 찍으면 골격이 같은데 위에 근육이 붙고 이렇게 외부적인 특징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자가 어떠냐는 거죠. 예를 들면 한일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사마병 묘지명이 그렇습니다만은 묘지명의 한일자의 특징은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한일자 있고 한일자가 많이 나오죠.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이 가로획들의 전체를 파악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떠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밑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머리와 꼬리가 상당히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들리고 꼬리가 내려오는 상태죠. 그리고 밑이 좀 완만하게 돼 있고 위가 좀덜 완만하게 돼 있어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끝이 밑으로 처지면서 뾰족하고 시작은 위를 좀 쳐다보는 경향이 있으면서 뾰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요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법 중에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로획이 있죠, 그죠? 가로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특징적인 게이 갈고리 구획이 있습니다. 그죠? 구획이. 구획이 어느 정도 길이로 어떤 각도로 빠지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승궁 예천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어때요? 비교적 상당히 여기 한 둘, 여기도 구획입니다. 셋, 넷, 다섯. 구획이 지금 다섯 개 나오는데 상당히 크죠? 좀 크죠? 방향은 다음 획의 방향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구획이 상당히 와서 빠지는 그 상당히 길게 크게 빠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그게 두 가지겠고 지금 여기서 안 나옵니다만은 가장 특징적인 획이 이 책획이 있습니다. 요 책획이죠. 요 구획지. 요 책획이 있습니다. 책획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게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자, 요런 거죠. 요런 피력이라든지, 책획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당히 비교적, 이렇게 와서, 길게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길게 빠지느냐면은 전체 길이를 3등분 할 때, 이 길이가, 방향이 바뀌는 이 길이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책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은 됩니다. 자, 요런 팔자 같은 거 보십시오. 팔자가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은 그죠? 여기서 꺾여 나간 이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일자의 경우의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획과 책획 요세 개만 눈여겨 보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지금 요약하고 이 한일자가 나오죠. 이 한일자가 이 일자가 그냥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밑이 이렇게 둥글게 빠진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 보십시오. 여 선이 쫙 가서 요 위가 이렇게 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집니다. 아주 날렵하죠, 그죠? 조금 부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쪽이 둥글게 파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아주는 느낌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요좀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뻐덕하잖아요, 그죠? 이게 좀 여기서 이렇게 선이 안아주는 맛이 있죠. 그거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길면 길수록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끝은 비교적 상당히 여기 보면 뾰족뾰족하게 빠지죠. 뾰족뾰족하게 빠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묘지명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머리를 쳐들고 중간에 허리가 짤룩한 듯 하다가 끝에 와서 밑으로 해서 딱 빼줍니다. 그래서 이런 날렵한 것이 사마병 묘지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일자 하나만 고치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한일자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역했죠. 구역은 좀 비교적 굵게 해주라는 거.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은 채색을 길게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꺾은 다음에 빠지는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묘지명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은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점이라고 그랬는데, 점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이것도 일종의 점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도 많이 나옵니다. 밑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점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육조시대의 점은 이 모양이고, 당나라 점은 윗모양이라고 그랬죠. 육조시대 말기는 이 중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런 마름모꼴의 점이라고 제가 한번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제 강의를 보시면 육조 말기에서의 묘지명에서 점의 구조는 이 마름모꼴 또는 평행사변형으로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십시오. 들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요 점에 요런 점에 요런 점액들이 조그만 차이는 있지만은 육조시대 조상기나 당나라 때 점액하고는 확연히 이렇게 마름모꼴을 띄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뼈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일자의 시작과 끝이 들어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계속 줄어들어가면 어디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살이 붙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일자를 줄여서 눌러서 한일자 시작이죠. 시작한 다음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런 점이 가깝게 됩니다. 시작 점에서 끝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점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점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점 찍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그렇게 보면 좀 모양이 조금 이지러진 게 있죠. 이 점은 다릅니다. 그죠? 요런 요점 우측 측점이 좀 그런 경향이 제일 강합니다. 이거는 뭐 왼쪽의 점이죠. 여기에서 찍어주는 겁니다. 요거 역시 측점입니다. 역시 그 점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사실 뼈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요걸 또 간략하게 하면 바로 한 번만에 눌러서 바로 빼주면 되기도 합니다. 그러시면 원리가 한일자에 기필과 수필이 붙은 데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갈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걸 논할 건 아니지만은 자, 칸이 이렇게 있으면 글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십시오. 이렇게 됐죠. 항상 써놓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는데 글자가 중간에 들어갔는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어때요? 이건 상당히 올라가 붙죠. 천장에 붙었습니다. 그죠? 너무 많죠. 얘는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 걸려 있죠. 요건 제자리 들어갔습니다. 그죠? 하자도 제자리 비교적 들어갔어요. 요렇게 하면 비교적 중앙에 들어간 거죠. 살짝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 이 글자의 배꼽이 어딘가를 잘 파악해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써보고 난 다음에 시작 깊이를 잘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 전체적으로 획은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잘 구사가 된 편입니다. 하지만 점액이 이런 게 아직까지도 좀 소홀한 점이 눈에 띄고 이런 건 좀 너무 많이 나왔죠. 자, 한일자를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삼화병 묘지명을 쓰는데 오늘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하니까 일단 한일자의 구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획을 튼튼하게 올린다는 것 그리고 책획이 비교적 꺾인 다음에 길게 빠져준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시고 특히 점액에 있어서 점액이 마름모꼴로 나온다는 사실 그것은 한일자의 책획에서 온다는 것 일단 뭐 한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해도 뭐 반은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해석에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온자 같은 건 좀 많이 커졌죠. 상대적으로 크기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또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